디지털 배움터 심화 생활 속 코딩하기 메이키메이키 응용 피지컬 컴퓨팅 디지털 기술 및 장치를 이용해서 정보를 입력받고 여러 장치를 통해 현실로 결과를 출력해주는 컴퓨팅 쉽게 말하자면 피지컬 컴퓨팅이란 현실 세계와 컴퓨터의 가상 세계가 데이터를 통해 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어렵다고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화재 경보기. 건물 안에 연기가 발생하거나 주변 온도가 올라가면 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연기나 온도와 관련된 데이터를 컴퓨터로 보냅니다. 컴퓨터는 센서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분석한 뒤 일정한 기준치를 넘으면 경보기 장치가 소리를 내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처럼 컴퓨터가 센서를 통해 감지한 데이터를 분석한 뒤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물리적 장치에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과정을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피지컬 컴퓨팅은 요즘 미디어 아트에 많이 활용될 뿐 아니라 각종 경보기나 자동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사용됩니다. 간단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사용하면 여러분도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는 분들에게 피지컬 컴퓨팅은 컴퓨터와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방식을 배우는 좋은 참고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메이키메이키와 스크래치를 활용해서 내 안에 멋진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아 볼까요? 오늘은 나만의 악기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만의 악기 만들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악기 연주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저와 함께 메이키메이키로 악기를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메이키메이키 보드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메이키메이키 보드와 컴퓨터와 연결할 USB 케이블 하나. 악어 클릭 케이블은 모두 4개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점퍼 와이어는 총 3가닥을 준비합니다. 끝으로 도레미파솔라 C 7개의 음을 건반으로 만들 때 필요한 물질을 준비해 주세요. 물론 전기가 통해야 되겠죠? 저는 클레이 폼을 준비했습니다. 메이키메이키 보드의 여기 있는 이 방향키에 악어 클릭 케이블을 4개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 4개만 가지고는 7개의 음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뒤쪽에 왼쪽 부분에 있는 WAS 단자에다가 점퍼 와이어 3개를 연결해 주세요. 악어 클립 케이블과 점퍼 와이어의 끝부분에는 저는 클레이폼을 이용해서 7개의 버튼을 만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악기 소리가 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래치는 온라인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웹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 구글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 같은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시고요. 예전에 우리가 쓰던 익스플로러 같은 브라우저는 잘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으니 익스플로러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크래치 사이트로 이동해 볼까요? 주소창에 scratch.mit.edu를 입력합니다. 네, 여기가 바로 스크래치 사이트입니다. 스크래치는요, 블록형 프로그래밍 도구입니다.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몇 가지 명령어 블록들을 조립하다 보면 나만의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스크래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상단에서 가입을 한 뒤 로그인을 해서 이용할 수 있지만 바로 만들기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뒤에 만들 경우에는 내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온라인에 저장이 되니까 다음번에 그 프로그램을 다시 불러와서 수정할 수도 있죠. 오늘은
별도로 로그인하지 않고 바로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트 상단에 만들기를 누르면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곳은 이 왼쪽에 있는 명령어 블록들을 조립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곳이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것들은 바로 블록입니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 블록들의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요, 이곳은 스테이지라고 하는데요. 바로 명령어 블록들을 이용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동을 할 때는 여기 위에 있는 초록색 깃발 모양의 고를 눌러주시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메이키 메이키로 악기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메이키 메이키는 확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왼쪽 아래에 확장 기능 선택하기에서 메이키 메이키를 골라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이키 메이키와 관련된 명령어 블록이 새로 생성되어서 이곳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악기 소리가 필요하니까요. 악기 블록들, 여기 뮤직 블록을 한 번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확장 블록인 메이키 메이키 블록과 뮤직 블록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음계를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기본적으로 떠 있는 것은 튜토리얼 창이니까 이건 닫아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메이키 메이키 팔레트에 있는 When Space Key Pressed 이 버튼을 가져옵니다. 네, 이것은 어떤 키를 눌렀을 때 무슨 명령을 내려라 라는 것을 나타내는 블록이고요. 바로 시작 명령입니다. 여기서는 그 위쪽 방향 키를 눌렀을 때 실행되도록 가운데 있는 스페이스를 up arrow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 방향으로 실행되었을 때, 즉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그 키가 눌러졌을 때 그 다음에 뭘 하라라는 거죠. 자, 위쪽 화살표가 눌러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리가 나야 되겠죠? 도 소리가 나야 됩니다. 네, 도 소리는요, 이쪽 뮤직 블록 모음에 가서요, 이곳에 가면, 플레이 노트 60, 4 0.25비츠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60 음계를 0.25비트로 쳐라, 소리를 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걸 갖고 와 볼게요. 네, 여기서 이 60음이라는 게 바로 도를 의미합니다. 이 60 숫자가 적혀져 있는 부분을 누르면요, 피아노 음계가 나오고 그 중에서 음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60에 0.25가 되어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 0.25의 숫자를 더 늘릴 수가 있겠죠.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리가 나는 길이가 더 길어지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레를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메이키 메이키 블록에서 When Space Key Pressed 이 블록을 가져온 다음에, 네, 이번에는 똑같이, 네, 플레이 노트 64 0.25 비트 블록을 가져옵니다. 이때 이 60을요, 레 음을 선택해서 클릭해 줍니다. 그러니까 레 소리가 나고 62로 숫자가 바뀌죠. 네, 즉, 온음 한 단계의 사이는 2씩 차이가 나게 되니까요. 내가 원하는 음을 여기에 맞추어서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르게 미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듀플리케이트를 하면 똑같은 것을 이렇게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여기에 레음을 우리가 잘 정해줘야 되겠죠? 네, up 에로우였고 레음은 down 에로우를 눌러주고요. 네, 복제를 한세 번째는 우리가 미음이 되어야 하니까 여기는 라이트 에로우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위를 이렇게 눌러줍니다. 또한번더 복제를 해보겠습니다. 라이트가 아니라 이번엔 레프트 에로우를 해주고요. 왼쪽 화살표죠.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이번에는 파. 파가 0.25. 미와 파 사이는 반음이니까 2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1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파는 6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번 더, 네, 복사를 해서. 자, 이번에는 레프트 다음은요, W. 그리고, 다음은 SA. A는 라네요. 69. 한번 더. 이번에는 S. S는 C. 네, 이렇게 제가 도레미파솔라 C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기에 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메이키메이키와 연결해서 음이 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 연주를 직접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준비를 마쳤는데요. 먼저 접지선에서 나온 것을 이쪽에 왼손이 올리기 편한 곳에 이렇게 놔두었고요. 그리고 상하 좌우의 단자에서 나온 케이블들을 플레이폼에 연결해 두었습니다. 점퍼 와이어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퍼 와이어의 끝부분을 이 W 단자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점퍼 와이어 하나를 더 준비해서 A 단자에다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잘 연결이 되었죠? 자, 하나 더 점퍼 와이어를 S 단자에다가 연결해 볼게요. 네, 이렇게 세 가닥이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이 점퍼 와이어의 끝부분도 마찬가지로 클레이폼에 연결을 할 텐데요. 이때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악어 클립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스크래치로 악기 연주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연주하면서 조금 실수도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만의 창의적인 악기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스크래치에 있는 악기 블록을 이용하면 다른 악기 소리들도 연주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스크래치와 메이키메이키를 이용해서 연주회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생활 속 코딩하기 메이키메이키 응용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